한국전력은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에 위치한 전기업체입니다. 한국전력은 2021년 5월 26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5.42% 상승한 26,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27일 대비 약 6.06%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12월 18일 3만 5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7월 10일 18,7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12월 18일 4,572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4월 12일 124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한국전력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1.53%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22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89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311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5월 24일 가장 많은 177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5월 12일 가장 많은 142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1.43%에서 약 16.19%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5월 26일 약 21.43%, 최저 지분율은 2021년 5월 21일 약 16%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58조 5,693억 원이며 2016년 60조 대비 약 마이너스 2.69%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4조 862억 원으로 2016년 12조 대비 약 마이너스 65.95%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6.98%입니다. 순이익은 약 2조 924억 원으로 2016년 7조 대비 약 마이너스 70.73%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57%입니다. 한국전력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8.05배이며 지난 2016년 3.96배에 비해 약 103.58%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6.97배, 코스피 평균은 18.5배, 전기업 평균은 16.27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24배이며 지난 2016년 0.39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8.4%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2.73배, 코스피 평균은 1.77배, 전기업 평균은 0.6배입니다. ROA는 1.03%, ROE는 2.96%입니다.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은 16조 8,51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8위, 코스피 종목 기준 27위, 전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58조 5,693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6위, 코스피 종목 기준 6위, 전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4조 862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5위, 코스피 종목 기준 5위, 전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2조 924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6위, 코스피 종목 기준 6위, 전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한국전력에 대해 4회의 중립, 2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4만 3천원을 제시하였고 하나금융투자가 가장 낮은 가격인 2만 5천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2만 9천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2만 8천원에서 3만 1천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2만 1,750원에서 2만 6,25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6회의 중립, 38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전력은 6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4년 7월 31일부터 2016년 7월 5일까지 상승 추세. 2016년 7월 5일부터 2017년 2월 21일까지 하락 추세. 2017년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5월에 2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6월에 마이너스 4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